네, 예, 시간별이죠. 그럼 시간에는 몇 개가 있는지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어제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살펴봤죠. 런치하고 디너밖에는 없었어요. 그죠? 메서드 하나 알려드릴게요. 팁스에서 우리가 이제 그 컬럼 이름을 쓰려면 아마 타임이라고 되어 있었네. 그죠? 타임이었고, 그 다음에 그 타임에 들어가 있는 값과 그 개수를, 값들과 그 값이 몇 개가 있는지라고 하는 개수를 알려면 value, count를 쓰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메서드가 있어요. 이 메서드는 time이라고 하는 컬럼에 dinner라고 하는 값이 176번 등장하고 lunch라고 하는 값이 68번 등장한다. 그래서 이 숫자 몇번 등장하는지 숫자를 가지고 있는 시리즈고요. 시리즈예요, 이거. 그리고 각각의 숫자에 죄송합니다. 각각의 숫자에 레이블이 붙어 있는 거예요. 레이블이 그 밸류들이 레이블로 붙어 있고 값들이 실제로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개수가 실제로 시리즈에 들어가 있는 값들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메서드도 있고요. 우리가 만약에 이게 궁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값은 궁금하지 않고 여기 들어가 있는 유니크한 값들이 뭐냐? 여러분 SQL에서도 이런 비슷한 거 하지 않았어요? Select, unique 맞나? 아, distinct 죄송합니다. distinct 기억나시죠? 아, 안 나시나요? 뭐 이런 거 그죠? 무슨 무슨 테이블에서 어떤 컬럼의 값을 출력을 하는데 그 컬럼의 값이 중복된 거는 제외하고 선택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거 있었죠. SQL에서는 distinct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복되지 않는 값들이 뭐가 있느냐. 네, 이런 게 있었던 것처럼 그 판다스에도 똑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니크예요. 유니크 메서드 이름이 유니크가 유일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게 메서드 이름. 자, 이렇게 하면 얘는 뭘 주나요? 얘는 두 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배열과 같은 객체를 주는 거예요. 일종의 배열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 배열과 비슷한 그런 객체들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이외에도 뭐 다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정보들이 있는데, 이거 인덱스 사용 가능해요. 0번, 디너, 1번, 런치.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배열하고 똑같죠. 네. 그러니까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니크라고 하면 유니크가 리턴해주는 그런 결과는 배열과 비슷하게 생긴 객체다. 배열과 비슷하게 생긴 객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어디에 응용할 수도 있냐면 포문에다 응용할 수도 있죠. 배열에서 첫 번째 값을 꺼내면 디너, 배열에서 두 번째 값을 꺼내면 런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for in 구문에서 사용을 하면 디너만 런치만 이런 식으로 뽑아낼 수 있죠. 아시겠죠? 자, 일단은 포문은 안 쓰고요. 이 유니크 값을 알아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부분집합을 찾으려면 디너에 들어가 있는 문자열들은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고 대문자냐 소문자냐 뭐첫 글자만 대문자냐 이런 것들을 알아내야 우리가 비교 연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니크라고 하는 거를 찾아낸 거예요. 알았죠? 디너라고 하는 게 있다, 런치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내기 위해서 유니크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해본 거고요. 유니크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해본 거고, 만약에 뭐 모닝 뭐 이런 식으로 아침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뭐 브렉퍼스트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브런치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유니크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중복되지 않는 값들만 먼저 찾아본 거고, 이걸 찾아보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있냐면 팁스에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는 디너하고 런치다 라고 하는 걸 아는 거죠. 그럼 디너 하고서 부분집합을 찾는 거죠. 부분집합 찾을 때는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조건식을 써주시면 돼요. 팁스에 그 다음에 컬럼 이름이 타임, 컬럼 이름 타임, 거기에 들어가는 값이 첫 글자 D만 대문자고 나머지는 소문자, 이렇게 찾으면 얘가 그 디너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팁스 디너에 무슨 컬럼을 찾아보시면 되냐면, 우리가 원하는 건 팁이니까 팁을 디스크라이브를 해보시면 이렇게 그 우리가 박스 플러스를 그리기 위한 통계값들, 최소값 Q1, Q2, Q3 그리고 최대값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보이게 되고 또 하나 뭘 보여주고 있냐? 개수가 몇 개죠? 176개예요, 그죠? 요거 보는 이유는 뭐냐면 디너하고 런치가 아마 숫자가 다를 거기 때문에 요거 카운트도 한번 잘 유념해서 봐주시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팁스에 이번에는 런치 하고 찾으실 수가 있겠죠. 똑같은 방법으로 팁스에 타임이 런치랑 같으면 이라고 하시면 될 거고요. 여기서도 팁스 런치에 이제 팁이라고 하는 데이터 컬럼이 있을 거고 describe를 똑같이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위쪽이랑 아래쪽이랑 두 개의 숫자를 비교를 해보시면, 일단 디너 같은 경우에는 176개의 데이터가 있고요. 런치 같은 경우에는 68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2차원 리스트를 만들게 되면 첫 번째는 원소의 개수가 176개, 두 번째는 절반도 안 돼요. 그죠? 요렇게 생긴 리스트를 뭐라고 부른다? 레그드 리스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그런 리스트가 아마 생겨나게 될 거예요. 생겨나게 될 거고, 그리고 박스 플롯이 그려지는 내용은 여기 있는 내용이 박스 플롯에 그려질 것이고, 여기 있는 내용들이 박스 플롯에 그려지게 되겠죠. 아마도 비슷한 모습이 될 것 같아요. 디너는 보니까 1에서 10까지 분산되어 있고요. 런치는 1.25에서 6.7까지 분산되어 있으니까 디너가 좀 더 넓은 범위로 데이터가 퍼져 있고, 그 다음에 런치는 좀 좁은 범위인 것 같고요. 50%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이가 나긴 하네요. 런치가 조금 적긴 합니다. 그죠? 네, 뭐 이런 것들이 숫자로 보이죠. 숫자로 보입니다. 자, 이제 그래프 그리는 것만 남았어요. 그래프 그리는 것만 남았고, 우리는 무엇과 무엇을 배열로 감싸서 만들어 주시면 되냐면, 디너에 있는 팁과 런치에 있는 팁을 배열로 만들어서 넣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변수 이름 하나 만들까요? 팁스, 이번에는 타임에 대한 거니까 팁스 바이 타임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numpy.array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리스트를 넣어 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 리스트는 팁스 디너. 디너를 먼저 넣을게요. 디너에 팁만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컬럼 이름은 팁스가 아니라 팁이죠. 그 다음에 팁스 런치라고 하는 부분 집합에서 팁을 넣으시면 돼요. 넣으시면 되고,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레그드 배열이 되기 때문에 레그드 배열이 되지 않도록 오브젝트 두 개를 저장하는 배열이에요 라고 알려주면 되니까 dtype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의 오브젝트라고 써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박스 플롯만 그리면 되는 거죠. plt.boxplot 그려주시면 되고, x에다가 tips by time을 넣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labels가 있죠. labels에 이거를 강제로 넣으셔도 돼요. 뭐 이렇게 dinner, 그 다음에 lunch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요. 근데
디너와 런치라고 하는 두 개의 값만 가지고 있는 배열을 우리가 어디선가 찾았었었죠? tips, time, unique 쓰면 순서대로 디너, 런치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가 이렇게 쓰셔도 되고, 어차피 디너와 런치라고 하는 순서로 넣었기 때문에 요거 자리 대신에 무엇을 쓰셔도 되냐 하면 팁스의 타임이 가지고 있는 유니크 값 호출 함수 호출 결과를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쓰셔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plt.show. 네, 여기 괄호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괄호. 맞죠? 그죠? 아까 디너가 1에서부터 10까지라고 말씀을 드렸고, 런치가 1.25에서 6.75인가? 뭐 그랬었었죠? 네, 아마 숫자 크기들 맞을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레이블의 유니크를 이용하셔도 돼요. 우리가 그 유니크의 순서대로 배열에다가 부분 집합들을 넣었다라고 한다면 그 레이블 순서도 그 유니크 순서대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렇게 응용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되셨죠? 자, 여기서 한 단계를 더 나아가면, 한 단계를 더 나아가면 무엇을 할 수가 있냐면요. 요 부분 볼까요? 코드가, 똑같은 코드가 반복되지 않아요? 디너라고 하는 부분 집합 만들 때 여기까지 다 똑같고, 여기까지 똑같고, 비교하는 문자열만 디너, 런치 이렇게 했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포문으로 묶어서 for in unique 하게 되면 문자열 두 개가 나오잖아요. 이해되세요? for in 하고서 for 변수 하나 선언해주고 in 하고서 unique 결과를 써주게 되면, 그죠? 그럼 첫 번째 꺼낸 게 디너가 될 거고, 그거 여기 변수를 x라고 할까요? 그걸 x 여기다 하면 이런 부분 집합 하나가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소를 꺼내서 그걸 x라고 하면 이 자리 x라고 해주면 그게 런치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부분 집합 두 개를 포문을 이용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두 개짜리는 그냥 두번 써버리면 그렇게 어려울 게 없는데, 밑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려는 게 뭐였냐면 요일이란 말이에요. 요일이 몇 개가 나오는지 먼저 좀 볼까요? tips 데이터 프레임에서 아마 요일이 day라고 하는 컬럼이었죠. day크에 unique를 꺼내 보세요. unique를 꺼내 보시면 아마 sunday, saturday, thursday, friday 이렇게 몇 개? 네 개가 있다라고 보여준단 말이에요. 네 개. 그죠? day의 unique 값은 sunday, saturday, thursday, friday예요. 순서가.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포문으로 꺼낸다 해볼까요? 자, 일단 이거를 변수를 하나 마련할게요. days 출력을 해볼게요. 똑같은 결과 출력이 될 거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for 변수를 d라고만 할까요? days니까 in days print d 순서대로 처음에는 첫 번째 원소 꺼내니까 sun, 두 번째 아이템 꺼내니까 set, 세 번째 아이템 third, 마지막 네 번째 아이템 fry 이렇게 나오죠. 이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tips의 day가 sun이랑 같으면, 그다음 두 번째는 saturday랑 같으면, thursday랑 같으면, friday랑 같으면 똑같은 코드가 네번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네번 반복할 비어 있는 배열을 하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tips, i, 이번에는 요일별이니까 day라고 할까요? 이게 무엇이냐면 요일별 부분 집합,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이죠. 요일별 데이터 프레임을 저장하기 위한 비어있는 리스트를 먼저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어펜드를 해주는 거예요. 무엇을 어펜드를 해주는 거냐면, 이거를 찾으면 되는 거죠. tips에서 tips의 day 컬럼의 값이 뭐랑 같으면 d랑 같으면, 이게 부분 집합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출력만 해볼까요? 일단 얘를 출력만 해보면, 아, 네.
이렇게 출력만 해보면 데이터 프레임 4개가 출력이 될 텐데, 첫 번째 데이터 프레임은 요런 여기까지를 출력을 한 거예요. 첫 번째 프린트문에서. 그게 뭘 출력을 했냐면, 데이 부분을 보시면 썬데이만 들어가 있는 데이터 프레임. 그 다음에 그게 몇 개냐면 전부 76개.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린트문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출력이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부 다 데이가 세터데이만 몰려 있는 거. 전부 몇 개? 87개. 세 번째 프린트문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출력을 한 건데 Thursday만 들어가 있죠. 데이터는 62개. 마지막으로 출력한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여기에는 전부 다 Friday만 들어가 있죠. Friday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우리는 이거를 프린트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어디다 한다? Tips by Day에다가 무엇을 하면 되겠다? Append를 하면 되겠다죠. Append. 여기다가. 그러면은 Sunday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Saturday 들어가고 Thursday 들어가고 Friday 들어가겠죠. 아예 여기에서 뭐까지? TV라고 하는 컬럼까지 뽑아서 이럴 수도 있겠죠. 부분 집합 데이터 프레임의 팁 컬럼을 뽑아서 Append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부분 집합의 팁 컬럼. 컬럼을 저장하기 위한 리스트. 자, 이렇게 하면 여기에는 원소가 몇 개가 저장이 됐을 거냐면 네 개의 시리즈가 저장이 됐을 거예요. 그죠? 네. 네 개의 시리즈가 저장이 됐을 거고요. 이제 폼은 끝난 다음에 저는 요거를 한 단계를 더 해줄 거예요. 무엇을 해줄 거냐면 똑같은 변수 tips by day를 numpy.array라고 하면서 numpy.array에다가 여기를 tips by day 그 다음에 d type은 of object 이렇게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리스트를 무엇으로 바꾼다? numpy and array로 변환을 한 거죠. 이거는 리스트잖아요. 그죠? 리스트를 numpy 배열로 변환해서 똑같은 변수 사용하겠다. 이거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우리가 얘를 어디다 사용하려고? 얘를 그 박스플럿에서 사용을 하려고. 박스플럿에서 사용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되셨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잠깐 좀 볼까요? tips by day를 출력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간 거예요. array인데, 이렇게 생긴 오브젝트 하나, 이렇게 생긴 오브젝트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오브젝트 하나,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들이 들어간 거예요. 시리즈 4개가 들어간 거죠. 시리즈 4개. 그래서 사실 출력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너무 잘 들어갔나? 그 정도만 확인하기 위한 그런 거고요. 자, 이제 얘가 만들어졌으니까 얘를 이용해서 박스플럿 그리시면 돼요. typeplot.boxplot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에 x축에다가는 tips by day를 이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labels에는 day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놨, days였나요? 그죠? days라고 하는 변수를 우리가 미리 만들어뒀죠. 우리 unique 저장했잖아요. 여기 for in 구문에서 변수로 사용하려고 unique 값을 변수로 저장한 게 days였으니까 label을 days라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서 plt.show라고 하시면 이게 원하는 결과죠. 그래서 요런 코드가 네 번이 반복이 되니까 요런 코드 네번 반복되는 거를 반복문으로 쓰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카테고리가 두 개나 세개 정도면 그냥 굳이 반복문 안 쓰고 그냥 똑같은 코드 두세 번 써버리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코딩할 수 있지만, 만약에 카테고리가 한 5개 정도 나온다. 그럼 컨트롤 C, 컨트롤 V 5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포문을 쓰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라고 하는 거죠. 네. 아마 과제 하신 분 중에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죠. 네. 게다가 여기를 또 뭘로 하셨냐면 리스트 컴프레헨션 이용하니까 그럴 수도 있죠.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 무엇을 이거를 어펜드 하겠다. 그럼 되고 요 D라고 하는 변수를 뒤쪽에다가 for in 하고 써버리면 그게 리스트 컴프레헨션. 자, 일단 결과를 먼저 보고요. 결과를 보시면은요. 가장 분산이 큰 요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에 근무하는 알바는 복골복이에요. 정말 10달러가 넘는 팁을 받을 수 있고 1달러 팁을 받을 수 있고 그런 거고요. 나머지 요일은 뭐 썬데이 목요일, 금요일, 일요일을 보시면은요. 목요일과 일요일은 대충 비슷하네요. 그죠? 물론 여기는 아웃라이어가 있고 여기는 아웃라이어가 없지만 뭐 목요일에 근무하는 사람 알바와 일요일에 근무하는 알바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기대할 수 있는 거고요. 금요일에 근무하는 알바는 조금 그 최대값 받기는 조금 어렵겠네요. 그죠? 네, 뭐 요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또 그런가 하면 중앙값의 위치로 보면 일요일과 금요일의 중앙값이 그 거의 비슷해요. 다른 토요일이나 목요일보다 뭐 일요일과 금요일의 중앙값이 높고요.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 10명 서빙해서 그중에 뭐 다섯 번째 뭐 요 정도 값은 금요일하고 일요일이 비슷하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막 중앙값의 크기로만 보면 오히려 금요일과 일요일이 더 나은 거죠. 뭐 그런 것들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요게 제가 그 과제로 드렸던 내용이고요. 여기 반복문 이용하는 방법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이거 리스트 컴프리헨션으로 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팁스. A라고 하는 것은 리스트입니다. 라고 하고요. 여기다 무엇을 넣을 거냐면 팁스에서 tips.day라고 하는 컬럼의 값이 x랑 같으면 돼. d라고 해도 되고 x라고 해도 돼요. x랑 같으면 됩니다. 라고 하면 되고 여기에 tip이라고 하는 컬럼을 선택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럼 여기서는 이 x가 뭐냐? 이것만 알려주면 되는데 저 x는 for x in days라고 하시면 돼요. 요 한 줄이 위쪽에 있는 세 개와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니까 이렇게만 할게요. 주석으로. 리스트 컴프리헨션을 사용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 리스트 컴프리헨션을 이용하시면 위쪽에 있는 거세 개와 똑같은 코드를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펜드 하는 내용을 대괄호 안에다 써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어펜드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변수가 생길 거예요. 그 변수가 for in 구문에서 우리가 만들어야 될 변수인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아, 유니크의 순서요? 요일? 이게 아마도 밸류 카운트죠. 밸류 카운트 순서랑 한번 비교 한번 해볼까요? tips.day.value.count. 요거랑도 좀 다르네요. 이거 잠깐만, 이거 뭐지? 알파벳 순서도 아니죠. 그렇다고 밸류 카운트 순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카테고리의 그 순서도 아니고. 아마 그러면 이거는 이런 식으로 찾는 것 같아요. 데이터 프레임을 보면 데이터 프레임에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게 썬데이. 그 다음에 쭉 밑으로 내려가다가 세터데이가 먼저 나왔고
쭉 내려가다가 Thursday가 나왔고 쭉 내려가다가 Friday. 그런 순서로 찾은 거죠. 그러니까 유니크한 값을 찾으려면 첫 번째 행부터 이렇게 뒤져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찾은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이거를 뭐 유니크 다음에 또 아마 그 메서드를 또 호출을 할 수도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얘네들을 뭐 어떤 함수 안에 넣으시 numpy에 보면 이런 거 있을걸요? numpy.sort가 있죠. numpy.sort가 있어서 만약에 요 배열을 그대로 넘긴다 치면 아마 알파벳 순서로 보여줄 거예요. F가 먼저죠. 그 다음에 S, A, S, U. 그 다음에는 T. S 다음에 T죠. 요 솔트는 그냥 알파벳 순서로만 보여주는 거고. 근데 사실은 우리는 목, 금, 토, 일 이렇게 보면 더 좋겠죠. 그게 또 카테고리라고 하는 또 그런 클래스 이용하시면 그 이 카테고리의 순서대로 보여주는 그런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한번 저도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기억이 지금 안 나서. 근데 아마 카테고리라고 하는 그 클래스 안에 요 순서대로 보여주는 뭐 그런 게 있을 겁니다. 네. 한번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찾아볼게요. 제가. 네. 네, 또 질문 또 있으십니까? 네, 자, 그러면 박스 플러스는 요 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과제 드린 것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긴 했지만 조금만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번에 저희가 다룰 그 그래프의 종류는 히스토그램입니다. 자, 히스토그램은 어떤 그래프라고 말씀드렸죠?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죠. 말로만. 연속형. 연속적인 숫자들로 이루어진 연속형 자료를 어떤 구간으로 나눠서 그 구간 안에 포함된 자료의 개수를 무엇으로 막대로 표현한 그래프를 히스토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대 그래프의 일종이에요. 막대 그래프의 일종인데 이 막대 그래프는 개수를 나타내는 거고요. 무엇의 개수를 나타내는 거냐? 구간 안에 몇 개가 있느냐? 구간 안에 몇 개가 있느냐? 이거를 표현한 게 히스토그램입니다. 히스토그램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팁스에서 연속형 자료는 뭐가 있을까요? 팁스 헤드 잠깐만 볼까요? 팁스의 헤드 앞에서 다섯 개만 출력을 해보시면 히스토그램을 그릴 수 있을 만한 변수는 뭐하고 뭐밖에 없어요? 토탈비라고 팁하고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토탈빌에 최소값과 최대값이 있을 거예요. 그죠? 토탈빌에 여기 최소값이 있을 거고 최대값이 있으면 이 구간을 항상 일정한 크기로 나눠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안쪽을 뭐 10개로 나누겠다. 그러면 똑같은 크기로 10개를 나누고요. 뭐 20개로 나누겠다. 그러면 또 똑같은 크기로 20개를 나눕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것도 조절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 작게 자르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크게 자르고 마지막은 조금만 자르겠다.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동일한 간격으로 자르고요. 이 간격 안에 토탈빌의 자료가 몇 개가 들어가 있느냐 그 개수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수를 막대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게 히스토그램입니다. 히스토그램을 보면 히스토그램도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분포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박스플롯에서 볼수 있는 내용을 박스플롯도 연속형 자료를 보는 거죠. 연속형 자료의 최소값, 최대값, 중앙값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아, 박스플롯의 내용과 히스토그램의 내용은 사실은 같은 내용을 비슷한 내용을 다른 형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그게 무엇인지 그 말이 무슨 내용인지 지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그리는 방법
간단합니다. PLT에서 함수만 찾으시면 되고요. 함수 이름이 hist예요. hist. hist를 사용하실 때에는 여기 x 나머지 파라미터들은 전부 다 디폴트 값들이 있기 때문에 x만 설정하시면 되고요. x에다가 우리가 사용할 tips에서 우선 total b를 먼저 그려볼까요? total b를 사용하겠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옵션들은 나중에 하고요. show를 할게요. show. 자, 이렇게 해서 그려봤습니다. 그죠? 자, 아마도 이 녀석은 구간을 아마 10개로 나눴을 거예요. 전체 기본값이 아마 10개일 겁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구간.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 세 번째 구간. 한번 세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이렇게 되죠. 네. 그러니까 기본, 파이플럿은, 매트플럿리 파이플럿 모듈은 히스토그램을 그릴 때 막대의 개수의 기본값은 10개다. 네,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제가 이게 박스 플롯하고 동일한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박스 플롯 그려보면 박스 플롯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박스 플롯이었단 말이에요. 여기 최소값 있고 25%, 50%, 75%. 그 다음에 수염과 펜스가 그려지고요. 바깥쪽에 아웃라이어 이렇게 있었죠. 자, 이거를 이렇게 90도 회전시켜 보세요. 90도 회전시키면 최소값의 위치가 여기 수염 박스가 너무 큰가? 네. 요 정도가 박스. 그 다음에 중앙값 수염 나머지 아웃라이어. 어때요? 그래프를 보면 여기 개수 전체 200 몇 개였나요? 전체 개수 중에서 만약에 전체 자료가 200개다 그러면 여기에 50%는 몇 개야? 100개죠. 이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게 100개잖아요. 그죠? 막대로 치면 여기서부터 요 정도까지만 합치면 50개 되지 않아요? 아, 100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럼 나머지 밖에 있는 게 100개가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럼 요만큼이 뭐가 되는 거냐? 박스가 그려지는 크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각, 그 다음에 50번째 그 원소가 있는 위치, 그게 여기 있는 중앙값 가운데 선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히스토그램이나 박스 플롯이나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데이터들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느냐. 어떻게 중앙값은 어디 있고 데이터의 50%는 어디 있고 그 다음에 최소값과 그 다음에 수염은 어느 정도까지 그 꼬리는 어디까지 어느 정도까지 있고 이상치가 얼마나 있을까? 라고 하는 내용을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스 플롯을 옆으로 이렇게 돌려놓은 모습이라고 그거를 막대로 표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옵션들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다가 쓸게요. 아까 그 아규먼트를 보니까 여기 아규먼트를 보니까 옆에 빈스라고 있었죠. 빈스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죠? 빈스에 값을 전달하지 않으면 막대가 10개가 나왔고요. 이 빈스를 20개로 바꿔볼게요. 막대가 촘촘촘촘 해졌죠. 그죠? 빈스가 의미하는 거는 뭐다? 빈스는 막대의 개수 또는 구간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고 하는 구간 설정을 빈스가 하는 거예요. 빈스야. 그래서 뭐 여기 값을 수정을 하면 우리가 막대의 그 두께 다시 얘기하면 막대의 개수를 우리가 조절할 수가 있고요. 조절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보니까 좀 별로예요.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툭툭툭툭 나눠 떨어지는지가 잘 안 보여요. 그죠? 여기 아규먼트 중에서 컬러가 있죠. 컬러. 근데 이 컬러만 있고 다른 건 없죠. 네. 엣지 컬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엣지 컬러라고 하는 아규먼트가 있는데 얘를 블랙이라고 적을게요. 뭐가 생겼죠? 막대마다 테두리선이 생겼죠. 테두리선이. 자, 이 엣지 컬러라고 하는 부분은 메서드를 보시면
아규먼트 이름 중에는 엣지 컬러가 없어요. 엣지 컬러가 없고요. 제일 뒤쪽에 뭐가 있어요? 키워드를 전달하면서 개수는 몇 개든 전달해도 상관이 없는 variable length 키워드 아규먼트. 이것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없는 아규먼트를 전달을 하실 때는 여기에 정의되지 않은 그 파라미터로 아규먼트를 전달하실 때는 이 방식으로 전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를 반드시 써줘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 어떤 키워드들을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문서에 있어요. 밑에 문서가 되게 길잖아요. 문서를 읽어보면 여기에 좀 불편하긴 하죠. 웹페이지에서 직접 찾아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웹페이지에서 직접 찾아보시면 키워드 아규먼트에 대한 설명이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컨트롤 F하고 찾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 variable length 키워드 아규먼트 중에 하나가 edge color. 요게 테두리선이고요. 이거랑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 컬러예요. 컬러. 아까 여기 컬러는 아규먼트 중에 있었어요. 컬러는 여기 아규먼트 중에 있었는데 이 컬러를 제가 화이트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색이 비어버리죠. 그죠? 이거는 막대 안쪽의 색깔이에요. 막대 안쪽의 색깔. 그래도 흰색이면 또 너무 그러니까 약간 라이트 그레이 정도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좀 밝은 회색. 밝은 회색. 각각에 대해서 그 설명을 옆에다가 설명을 넣어드릴게요. 얘가 뭐냐면 히스토그램을 그리기 위한 연속형 자료 데이터고요. 데이터고 빈스는 막대로 표현한다 그랬으니까 막대의 개수 또는 그 나누는 구간을 리스트로 넘기셔도 돼요. 뭐 예를 들어서 0부터 10까지, 10부터 20까지, 20부터 30까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서 넘겨도 돼요. 근데 보통은 구간을 직접 나누는 것보다는 10개로 해라, 20개로 해라 그런 식으로 개수를 주는 경우가 많고요. 많고 컬러는 막대의 엣지, 막대의 테두리 컬러, 테두리 색깔이고요. 이거랑 컬러를 구별하자라고 했죠. 엣지 컬러와 컬러는 다릅니다. 컬러는 막대의 안쪽, 막대 내부 색깔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조절을 하셔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히스토그램을 그리실 수가 있으십니다. 제가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들만, 가장 자주 사용하는 대표적인 것들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되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뭐 옵션들 중에서 뭐 plt.grid라고 하면 그 격자 선들을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 배경에다가 격자 선들을 깔아주기 때문에 여기 높이가 얼마인지를 조금 더 눈에 쉽게 그 볼 수가 있고요. 보조선이라고 할까요? 보조선. 그 다음에 저 같으면 X레이블 정도를 줄 것 같아요. X레이블. 그래서 여기가 뭐 토탈 길이다. 뭐 이런 정도로 주게 되면 이게 그 영수증 금액이 여기서 0에서부터 50 정도까지 변하는구나. 뭐 이런 정도를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뭐 만약에 Y 레이블 넣는다 그러면 개수, 카운트 그런 정도로 해주면 될 거고 뭐 타이틀 넣고 싶으면 타이틀 넣으면 되고요. 그런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쉬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보시냐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팁, 토탈 빌이 아니라 팁의 히스토그램을 그리시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여러분들이.
35분, 45분에 시작할게요. 45분에 시작하겠습니다.